안녕하세요. 도라에몽 박사 신혁탁입니다. 설마 아직도 도라에몽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?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보물섬 개몽을 앞두고 도라에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도라에몽 TMI 연구소에서 분석 자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첫 번째, 숫자로 알아보는 진구의 보물섬. 30, 3, 50. 이번 진구의 보물섬은 후지코 프로 30주년 기념 대작으로서 일본에서 무려 3주 동안 박스오피스 1위를 하는 화제를 모았습니다. 특히 이번 작품은 그 어느 때보다 역대 급으로 공을 들였습니다.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데, 너의 이름은, 와,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화제가 됐었죠. 괴물의 아이를 제작한 카무라 겐키, 그분이 도라에몽 극장판 진구의 보물섬의 각본을 맡으셨습니다. 와, 도라에몽이 역대 극장판 38개의 흥행 1등을 했습니다. 일본에서 50억 엔을 벌었어요.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억 된다는 거죠. 일본에서는 블랙팬서가 도라에몽의 흥행 순위에서 눌렸어요. 대단합니다, 진짜. 네. 두 번째, 모티브 소설입니다. 여러분,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을 아시나요? 1850년에 태어난 영국의 소설가입니다. 그걸 아실 거예요. 예. 지킬 박사와 하이드. 와, 이건 안다나. 바로 이 작품을 쓴 영국의 유명 작가입니다. 로버트 씨가 1883년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보물섬을 소설로 발표했습니다. 캐리비안의 해적의 잭 스페로, 그리고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의 토비아스 베키까지 보물섬 존 실버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도라에몽에서는 존 실버가 해적선장 실버로 등장을 하고요, 히스파니오라호는 노진구 올라오로 변신을 합니다. 영화 속에 로버트 작가님의 보물섬 책이 등장한다고 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한 재미가 되겠네요. 세 번째, 진구의 보물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? 바로 캡틴 도라, 미니 도라. 진구의 보물섬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니 도라가 등장합니다. 미니 도라는 국내 극장판 최초로 등장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. 미니도라 얼마나 귀엽습니까?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. 도라에몽의 미니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30cm 정도의 키를 지니고 있습니다.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. 진구의 보물섬에서는 우리의 도라에몽이 캡틴 도라로 변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? 전속력으로 간다! 네, 캡틴! 캡틴 모자를 쓰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모두가 복종을 합니다. 제가 지금 바로 캡틴 심이 되겠습니다. 8월엔 뭐다? 바로 도라에몽 관람하는 달이다! 8월 15일 극장에서 만나요!